니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하는 놈에게 아파트를 줄게. 현재는 아름다워. 4월 첫 방송.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이현재 역을 맡은 윤시윤입니다. 현 미래 역을 맡은 배다빈입니다. 알면서 선심 쓰듯이 너랑 살아줄게 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부당하게 청구한 위자료를 다 받겠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최고의 남편감이 되볼까, 엄마? 이러자. 너무 잘생겼다.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경쾌하게 보이는 미래라는 인물과 처음에는 아주 대립도 생기고요. 그리고 갈등도 있으면서 멋있어요. 명언 제조기예요, 변호사님은. 취했어요. 조금. 미래는 굉장히 씩씩하고 밝고 당당하고 사랑이 많은 친구예요. I'll send an email to the email address on the website. Thanks. Bye. 서로 워낙 에너지가 좋았어가지고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다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에너지가 느껴지고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드라마가 그러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해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윤재 역할을 맡은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혜준 역할을 맡은 신동미입니다. 어? 목소리 말이 돼? 야! 야, 너, 야, 너 누가 목소리야? 어? 야, 나 여자 사귄 적 있어. 짧게 만나서 그렇지 마.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치과, 개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인물인과 동시에 결혼 정년기를 놓친 그런 장남입니다. 삼형제 중에 장남. 일단 자기 현실에 되게 만족하고 있어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내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그렇지. 나 나서면 내가 3개월 안 해도 데려올 수 있어, 엄마. 아, 이렇게 멍청하네. 아, 이 방송 어떻게 뭐 어떻게 3개월을 여자를 데리고 와. 별빛이 내린다. 목표만 보고 전진하는 엉뚱한 귀염. 네, 오랜만이에요. 아직 바쁘신가 봐요. 한번 바쁘긴 했는데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 누나만 믿고 가겠습니다. 넌 내 거야. 아, 누나라고 하면 안 되나? 다시. 아, 미안, 쏘리, 다시. 쏘리. 오케이, 엔지, 오케이. 다시. 아, 네, 넌 내 거야. 아, 너라고 하긴 낫죠? 너무 적극적인가요? 누나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저희 드라마 되게 밝고 경쾌하고 아주 유쾌한 가족이거든요.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힘든 마음 많이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수재 역을 맡은 배우 서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나윤아 역할을 맡은 배우 최예빈입니다. 엄마, 나 수재야. 엄마 막내 아들,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잊었어?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이렇게 좀 화끈한 성격이긴 해서 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수재만의 계획이 있고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수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일 엄청 싸게 드리고 있어요. 아, 우리 고객님 또 오셨네. 뭐 드릴까요? 물어보면 좋아요? 딱 좋아, 오늘. 드릴까요? 네, 주세요. 멋있어, 요리하는 남자. 네, 유나라는 캐릭터는 힘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생활력이 강한 친구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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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여름이랑 봄은 저희랑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래요. 커플은 아니죠 아직. 수재 유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아주 큰 대가족 얘기니까 훈훈하고 따뜻하고 이 타이틀부터 기분이 좋아요. 이건 완전 대박입니다.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오랜만에 아주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KBS ETV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현재는 아름다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